초콜릿 좀 드실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금방 고칠 겁니다. 이런 맛을 해봤어요? 짜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어? 짠! 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맨입으로는 안 되죠. 커피라도 한 잔 사면 모를까. 농담입니다. 움직인다. 저기. 자판기 커피도 괜찮아요? 네. 조만덕 씨, 웃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자, 이제 폰 게임에 들어갑니다. 잘 썼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은 저희가 철저히 컨트롤합니다. 그날의 의상, 헤어 모두 책임지고요. 이 무선 이어폰으로 저희 수석 컨설턴트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성과의 사랑 100% 성공! 전문반 최종 코스까지 무사히 수료하신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 이벤트를 특별 할인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근데요. 저거 솔직히 사기 아닌가? 여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진심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와 사귀셨습니까? 고백은 해봤나요? 말 한마디 못 걸면서 주위만 맴돌면 진심이 전해지던가요?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술집을 전전하고 노래방에서 발라드나 불러대면서 청승 떨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 믿으신다면 평생 그렇게 사세요. 짝사랑이 아름답다고요? 그건 겁쟁이 루저들의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진심, 지고지순, 영원한 사랑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진심은 기부의 품목이 아니죠. 명심하세요. 연애는 게임이고 사랑은 전략입니다. 태준 씨,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연락 기다리고. 차 잘못하셨는데요. 승차 거부? 아저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승차 거부를 해요. 가요. 이 차가 어딜 봐서 택시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화분을... 준비됐습니다. 면담? 스케줄 없었잖아. 저 시뮬레이션 이벤트를 총괄하고 계신 권태준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진희, 뒤로도 이진희, 앞뒤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못 오셨군요. 저희는 여성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여자들한테 왕자 눈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여제. 우리의 블루오션. 여자! 어떠냐? 우리가 왜? 결혼정보회사 있잖아. 걔네들이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잖아. 이번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해서 했거든. 여자들한테 시범 케이스가 어딨어.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그리고 남자의 연애를 끝나지만 여자 어디 그래? 결혼까지 가야. 딱 연애까지만이란다. 짝사랑만 탈출하게 해달래. 얼마나 쉽냐. 그냥 여자를 믿어? 싫어. 골치 아파. 태준아, 우리 힘들어. 남자들만 상대해가지고 손가락 빨개 생겼어. 먼저 상의했어야지. 지금 하고 있잖아. 순간의 투자로 평생이 안락해지는데 너라면 안 하겠냐? 돈다발 들고 달려올 된장녀들 무지하게 많아. 태준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열심히 해볼게요. 네. 나 보고 있죠?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이름 최철우, 나이 34세, 문화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스튜디오 Q 대표.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스포츠광. 현재 스튜디오에서 개인 강습을 하고 있으며 취미는 요리와 와인 수집. 일주일에 한두 번 와인 동호회 회원들과 와인 파티를 즐김. 현재 공식적으로 사귄 여잔 없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이거 최철우 씨 상당한 자산가신데요. 스튜디오랑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까지 이 총 자산이 이게... 연애만 하시겠다? 신데렐라가 왕자랑 겨우 춤 한 번 추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무도회에 갔을까? 안녕하세요. 빈손으로 오기 좀 뭐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오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눈치를 주시고. 실장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이 뭔지 아세요? 쉰밥, 서른밥, 눈칫밥. 재밌죠? 재밌어. 앞으로 그런 농담 절대로 하지 말아요. 하나 더, 그 뒷덜미 긁는 버릇도 매력 없습니다. 그거 알아요? 이진희 씨는 무슨 생각하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거. 감정 쉽게 드러내는 여자 매력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기간을 2주로 정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솔직히 시간 끝내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 이진희 씨 상태로는 좀 무리죠. 2주 안에 스케줄 소화시키려면 좀 빡빡할 텐데 쫓아올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제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요? 그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파. 연애 전략 첫 번째, 첫인상을 공략하라. 666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일대 연구 결과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은 6초. 첫인상의 60%가 헤어스타일입니다. 나머지 6은 잘못된 첫인상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6개월의 시간입니다. 이런 걸 꼭 신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앞으로 익숙해지세요. 패션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두? 속옷입니다. 아니, 남자들 눈 엑스레이도 아니고 안에 뭐를 본지 알게 뭐예요. 속옷은 여자들에겐 자신감을 채워주는 첫 번째 옷이자 남자들이 보는 마지막 옷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눈 엑스레이 맞아요. 이 디자인 75A 90사이즈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르시시즘이 있어서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하죠. 외모든 취미든 버릇이든. 술 운전할 줄 알아요? 샤토 팔머 2001년산 진한 과일향, 제비꽃향, 베리향 등 화려한 부캐를 자랑하죠. 탄닌 함량이 높다. 도대체 이진희 씨는 최철우 씨한테 어떤 여자로 비춰지길 바랍니까?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관심 끈 적 있어요? 왜 이러세요? 약간의 노출은 남자한테 자신도 모르게 호감을 유발하죠. 앞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전, 이번 주말 와인 동호회 정모로 시작할 겁니다. 저기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상황에 맞춰 지시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쪽 테이블에서 할 거니까요. 세팅을 새롭게 좀 바꿔주시고요. 종이 너무 밝아요. 지금 어둡게. 아저씨, 삼청동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휴대권이 없으면 입장 불가거든요. 저번에 다음 기회에. 오늘은 출석률이 저조하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연습한 대로만 하세요. 카페에서 인사드렸던 닉네임 오지랖, 오지훈입니다. 아, 얼마 전에 새로 가입하신 카페 신장 보르도입니다. 아, 이쪽 분은 마고 이진희 씨. 앞으로 해도 이진희, 뒤로 해도 이진희. 기억하기 쉽죠? 아, 예. 앉으시죠. 로도는 많이 마셔봤으니까 네. 새로운 걸로 마시거든. 추천해 주실 만한 거라도. 아,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어디 갑니까? 최철우 씨 대각선 방향에 앉아야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먼저 시작하죠. 네. 어떤 와인 좋아해요? 샤토 팔머 2001년산 기억하죠? 샤토 팔머 2001년산 기억하죠? 기억하죠는 빼야죠. 와, 샤토 팔머. 아,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 입에 착. 이진희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뭡니까? 화장실 갑니다. 어떡해. 안 나오고 뭐 합니까? 우리 다음하면 안 될까요? 머릿속에 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진희 씨,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감이 뭔 줄 알아요? 단감? 자신감입니다. 실장님, 농담하실 줄 아시네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자신 있게 하세요. 왜? 아니 뭐 그런 썰렁한 농담도 먹히나 싶어가지고. 최철우 씨 셀러에 있습니다. 작전대로 셀러문 잠글 겁니다.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이진희 씨를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거 잊지 마세요. 이진희 씨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모양이군요. 그리고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다음엔 이런 일 없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과정이 어쨌든 간에 확실한 첫인상을 남긴 것 같네요. 이런 개망신이 확실한 인상이라고요? 그럼 뭘로 최철우 씨 시선을 끌 수 있다고 봅니까? 설마 자신이 대단한 미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쁘지 않으면 다 바보짓해서 남자를 만나나요? 난 뭔가 더 서프라이즈한 걸 기대했다고요. 이런 흔해 빠진 거 말고요. 이 흔해 빠진 것도 못하는 게 이진희 씨입니다.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우리 이벤트 업체가 아닙니다. 영화 같은 첫 만남, 그런 걸 원한다면 다른 데를 찾아가세요. 우리 작전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나 실수 같은 만남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죠. 아무래도 이진희 씨는 아직 누굴 사랑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것. 나쁜 놈. 난 뭐 좋아서 여기 온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 왔는지 아냐고요. 12년이에요. 12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봤어요. 언젠간 날 봐주겠지. 가슴에 묻고 돌아서기 몇 번이나 한 줄 알아요? 무슨 준비를 어떻게 더 해야 사랑이 나한테 오는데요? 그거라도 좀 가르쳐 줄래요? 그럼 나 그만둘게요.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해요? 12년 동안 지켜봤으면 최철우 씨가 이진희 씨를 알 텐데. 내 기억 속엔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기억 속엔 나 없어요. 날 못 알아보더라고요. 다시 시작합시다. 투명인간이 아닌 이상 분명히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든다면 최철우 씨 기억에서 이진희 씨를 끌어낼 수 있겠죠. 처음 만난 거 기억나요? 등굣길이었어요. 넘어질 뻔했던 날 그 사람이 잡아줬어요. 괜찮니? 이진희 씨, 지금입니다. 왜 저래? 가볼까요? 잠깐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지친에 널린 게 민들레인데. 흔해 피우는 이 꽃은 아름다움 말고 다른 걸 품고 있거든요. 꽃 이 뿌리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언제 본 적 있죠? 어우, 지인희 씨 은근 선수 기질이 쓰시다. 그래도 떨 줄 알고. 민들레 좋은 거 맞아? 에? 아이 뭐 아무튼 간에 민들레 덕분에 첫 테이프 간신히 끊었네요. 아, 자. 이번 주부터 수강생으로 사진 강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고 있고 주말엔 카메라 구입을 빌미로 데이트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 데이트 코스를 다양하게 잡아봐. 처음 만난 사이라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오래 사귄 것 같은 친밀감을 주니까. 네? 좋은 일, 놀라운 일 두 가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요. 좋은 일은 철우 씨가 식사 같이 하재요. 잘 됐네요. 놀라운 일은 그게 지금이에요. 철우 씨 지금 우리 사무실 오고 있어요. 아, 그걸 먼저 말했어야죠. 이진희 씨 사무실 어디야? 저희 옆 건물인데요. 뭐? 여태 모르셨어요? 우리 사무실 조경도 거기서 한 거잖아요. 진희 씨, 혹시 마중 나온 거? 저경 회사는 이런 분위기구나. 공원에서 일하는 기분이겠어요? 뭐 또 그게 일이다 보니까. 아유, 식사 안 하고 뭐 하나 했더니. 아, 식사들 하셨어요? 참 빨리 오셨네요. 근데 앞뒤 뒷뒤 이진하고는 무슨 관계셔? 부장님. 오, 현재로선 스승과 제자? 그게 다신가? 앞으로는 모르고요. 오! 짓는 거예요? 레스토랑 세팅 마무리 중입니다. 10분 정도만 시간 끄다 나오세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했구나. 나도 어디 아픈 줄 알았지. 왜요? 아니, 하루 왼종일 멍하게 졸진 않나. 생전 안 하던 화장에다 그 치마까지. 부장님! 왜? 난 더 듣고 싶은데. 저 점심 전이시죠? 요 근처에 제가 아는 레스토랑인데 거기가. 아니 근데 어쩌나? 오늘 그 수목원 일정 잡혀있지 않나? 아 맞다. 왜? 이진희 씨 지나쳤어요. 야, 여기 너무 예쁜데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가 꼭 진희 씨 분위기 같아요. 여기 야생 아파트인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그럼 울어요? 부장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누구랑 얘기해요? 꽃이랑요. 대단한 재주네요. 상사화, 꽃 이름 참 특이하다. 상사화는 잎이 져야만 꽃이 펴요. 꽃은 잎을 볼 수가 없고 잎도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갖고 있죠. 참 애절하죠? 제가 모델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쁜 여자만 모델 자격이 있답니까? 아, 그렇다고 이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진희 씨, 괜한 농담하지 말랬죠? 왜요? 생각해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얘기해봐요. 아무리 이뻐도 미녀라고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미남녀! 진희 씨는 품고 있는 게 참 많은 사람 같아요. 그 속에 뭘 숨겨놨는지 진희 씨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별거 없는데. 좋아하지 말아요. 자고 싶단 소리니까. 대화 주제를 바꾸죠. 남자는 자기 일에 관심 갖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진 어떻게 시작했는지 묻는 게 좋겠네요. 철우 씨는 사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내 얘기는 재미없는데. 진희 씨 얘기해줘요. 여기 진희 씨가 설계한 거예요? 아니요. 전 아직 멀었고요. 철우 씨는 어때요? 사진 찍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일 없으세요? 스튜디오 보니까 그 인물 사진도 많던데 전시의 계획은 없어요? 지금 취조합니까? 질문을 받았으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죠. 이 수목원은 아까 사무실에서 보셨던 부장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진희 씨, 누구한테 코치 받아요? 왜 말을 돌려요? 왜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죠? 내가 부담스러운가? 그런 거 아닌데. 그거 알아요? 진희 씨는 꼭 민들레 같아요. 난 온실을 곱게 핀 장미보다 들에 핀 한 송이 민들레가 훨씬 더 매력적인 꽃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작물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죠?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데. 저기요! 무슨 일입니까? 이진희 씨? 이진희 씨! 네. 내 말 안 들려요? 뭡니까? 주말 내내 연락도 안 되고. 이쁘죠? 아네모네예요. 슬프게도 이 아이 꽃말은 속절없는 사랑이랍니다. 포기하겠다는 소리예요? 꽃말 중에 포기란 뜻을 가진 건 없어요. 이 와중에도 꽃타령은. 어디 아팠어요? 감기요. 그날 비 맞았던 게 좀 그랬나 봐요. 난 항상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엔 늘 뒷걸음질이에요. 여전히 전화 없어요? 그런 사람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은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요. 항상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데요. 화가 많이 나면 주머니에 손을 꽂고 무작정 걸어요. 걷고 걷고 또 걷고. 안 좋은 버릇도 하나 있어요. 생각이 잠기면 연필 끝이 질겅질겅 깨물어요. 그거 턱관절에 무지 안 좋은 건데. 웃기죠? 그가 기억에 매달려 사는 거. 그럼 그만둬야죠. 기억에 매달리지 말고 진희 씨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저 오늘 하루 실장님이 철우 씨가 돼주시면 안 될까요? 철우 씨랑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다는 게 고작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때서요? 실장님이 이런 데 잘 안 오시죠? 책 표지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이런 데 오면 커플들 서로 쌈싸서 먹여주는 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 됐어요. 이렇게 하라면서요. 아, 하세요. 아, 최철우 씨한테는 하죠. 아, 하라니까요. 꼭 그러셨어요? 매운 건 못 드시는구나. 이건 리스트에서 빼죠. 최철우 씨 취향 아닌 것 같은데. 모르셨구나. 철우 씨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는데. 왜요? 다음은 뭐예요? 뭐 설마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죠? 실은 찜질방이요. 양머리하고 계란 까먹는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쫓겨나도 좋으니까 나 뜨거운 짓도 좀 해보고. 이진희 씨 정말 황당한 사람이네.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으아! 어? 오늘 재미없었죠? 그럴 땐 재미있었죠라고 물어요. 부정형의 질문은 부정형의 대답으로 돌아오고 싶거든요. 다시 물어봐요. 그 사람은 재미있어 할까요? 진심은 기부의 품목이 아니라면서요. 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12년 동안 사랑한 마음뿐인데 그렇게 하찮은 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밀고 당기는 건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죠. 최철우 씨한테서 곧 연락 올 겁니다. 돌아가요. 오늘 재밌었어요. 받으라고요? 저기 부탁할 게 있어서요. 고마워요. 사과 받아줘서. 철우 씨.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갑자기 전시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바빠서. 아니요. 제가 미안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는 출사 꼭 같이 가요. 네? 가서 서로 미안한 거 다 풀어버리자고요. 이거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좀 유치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씨가 찾아왔어요. 이번 주말에 바닷가로 출사 같이 가재요. 네? 왜 그렇게 통화가 힘들어? 바빴어. 나 지금 클럽인데 나올래? 피곤해. 아, 다니야. 나랑 찜질방 안 갈래? 무슨 찜질방? 그런데 왜 가? 자기 좀 이상하다. 이번 D-Day의 목적은 두 사람을 공식적인 연인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최철우 씨의 대답을 끌어내려면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시나리오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진희 씨 마음만 무리 없이 표현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무거운 걸. 그러니까 코피 났었죠. 나 원래 코피 잘 나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생전 안 하던 공부 며칠 했다고 코피 팡팡 흘리면서 티 내래. 이거 어디다 놔요? 아, 실장님 저 화분 이쪽에다 놔주시면 돼요. 어디 아파요? 영양제요. 간만에 힘 좀 썼더니. 실장님도 하나 드실래요? 드세요. 집이 꼭 화원 같네요. 그거 칭찬이죠? 맨날 구박만 들어서. 참, 그 출사 가서요. 혹시 저 노래 불러도 돼요? 노래 잘해요?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가? 고백 장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어떤 여자예요? 해본 것보다 안 해본 게 더 많고, 그러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어하는 엉뚱한 고집쟁이. 그래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못 해본 거 같이 다 해보려고. 설마 모두 얘기할 생각이에요? 나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진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와서 다 망쳐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싫다면 당신을 좋아했었다는 거, 사랑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정말 그거면 만족해요?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이진희 씨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지금부터라도 다 봐줄래요? 재밌어? 사람 진심 갖고 오는 게! 난 받은 만큼 돌려주거든. Give and take. 돈 받았으면 일이나 제대로 하지. 가짜게 진심은. 아니야? 들립니까? 네. 적당히 눈치 봐서 빠져나오세요. 방 이름은 아마빌레입니다.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에이, 고생은 실장님이 하셨죠. 혼자 진희 씨 쫓느라. 그 바깥에 있는 그 카메라가 좀 잘못 잡히는 것 같은데요. 야, 집중 좀 하자, 좀. 내가 딱 할 수 있다 했는데 높아. 사다리. 네가 해라. 좀. 두근두근해요. 나 잘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최철우 씨가 이진희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냐고요? 짝사랑이 왜 좋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서로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그러다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데 짝사랑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데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내 사랑은 그래요. 왜요? 내 얼굴에 묻었어요? 지난 2주간 제가 진희 씨한테 뭘 가르쳤나 싶어서요. 왜요? 나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공해요. 꼭 성공해서 그런 사랑 진희 씨도 받아야죠. 그댄 왠지 달라요. 말론 설명 못해요. 언제인지 몰라도 그대를 못 보면 내 마음 같아요. 그댄 왠지 좋아요. 내가 왜 이럴까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긴 싫어요. 그대는 왠지 좋아요. 그대 발자국 소리 천천히 사라져버려도 달빛 젖은 골목길 한참 서 있게 되네. 외웠던 말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는 필요 없어요. 진희 씨 마음 가는 대로 고백해요. 마음 가는 대로라. 실장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화이팅 합시다. 12년 짝사랑의 종지부를 찍어야죠. 네, 그래야죠. 저기 이따 할 말이 있는데. 이번엔 누구하고 얘기해요? 바다? 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 말고 제 방에서 얘기해요 우리. 오케이! 우와. 됐어! 됐어! 됐네! 우와! 야! 그런데 짝사랑은요 된다 그랬지? 어.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데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내 사랑은 그래요. 아, 됐어! 됐네! 우와! 야! 진희 씨! 이진희 씨! 가요. 왜 이래요? 가자고요! 왜 이러는데요? 나 아직 아무 얘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 마요. 실패할까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안 괜찮아. 왜요? 실장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정말 몰라서 이래?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렇게 상관하지 말아요. 잠깐만요. 나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당신들 뭡니까? 내가 부탁했어요. 태준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나가고 장난한 겁니까? 사람 바보 만드니까 재밌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전엔 기회가 없었고 무슨 거짓말로 날 또 기만하려고. 진심 따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음 날 봐줬겠어요? 온갖 순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12년 짝사랑이! 그 짝사랑이 바로 태준 씨라고요. 이진희 씨,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래? 그거 차라리 휴가 줄게. 너 쉬고 싶은 만큼 쉬다 와. 자신 없어졌어. 우습잖아. 최고의 연애 컨설턴트란 놈이 이렇게 뒤통수나 맞고. 더 이상 의뢰인들 대할 자신이 없어. 알아봤더니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연애 컨설턴트더라고요. 미스터리란 닉네임으로 책도 내고. 아, 진짜 그만두실 거예요? 3개월 전쯤에 머리에서 혹이 발견됐대요.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진다는데 기억의 일부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을 사랑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데 그 기억마저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내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싫다면 당신을 좋아했었다는 거, 사랑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서. 민들레 꽃말이 뭔지 알아요? 내 사랑을 드립니다. 권태준이라고 합니다. 날 아세요? 네, 아주 잘 알죠. 누구신데요? 앞으로 진희 씨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사람. 사랑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왜 이럴까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긴 싫어요. 그대는 왠지 좋아요. 조은지, 조정지? 니네들 쌍둥이구나? 꼴도 못생. 꼴도 못하는 게. 자, 경지. 가지매. 이쁘나? 엑스로 이쁘다. 어디서 여우지태가 오락받고 싶니까? 나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내가 엄마다서 반다이 하더라. 완밤중에 남의 집에 있어야. 은지 엄마 말해다. 죽었다 안 했나? 은지야. 참말로 꿈이 아니다.